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도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서 한 해 7천 쌍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가정의 2세들, 일부에서는 코시안이라 불리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동남아 엄마들과 그 아이들의 문제를 오상광,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김 씨를 만난 것은 지난주 목요일. 돌쟁이와 4살박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간 아내 때문에 김 씨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뭐 여성부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대본을 쳐다보면서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 빨리 와요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남편이 봤을 때는 진짜 속이 찢어져요. 진짜 찢어집니다.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냔 말이에요. 제가 날짜를 다 적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34일입니다. 가출한 지 34일. 그쵸? 예. 이게 바로 몇 번째 가출이에요? 이번에 지금 9번에서 한 10번 정도 될 거예요. 아내가 남겨두고 간 큰딸은 심한 감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아파 지금? 아파요? 어디 아파요? 열이 나 감기야. 많이 아파요? 어디? 감기 걸려서? 엄마가 어떨 때 보고 싶죠? 지금 보고 싶어요. 많이 때려서 자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픈 아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아내의 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험상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다 데리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나가면은 처음에는 열흘.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갈 때마다 자꾸 날짜가 길어져요. 그러다가 보름, 그러다가 저번에는 20일, 이제는 이제 한 달을 넘기는 거예요. 아내의 가출이 잦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짐작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있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찾으러 가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 예, 자기 스스로 깨닫게끔 하려고. 지쳐서 이제 돌아오게끔. 예. 이번만큼은 자기가 진짜 뉘우쳐가지고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오게끔. 취재팀이 아내를 만난 곳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 쉼터. 그녀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울지마. 오랜 객지 생활 탓인지 어린 두 아이와 아내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돈은 있어요? 생활할 돈은? 돈은 없어요. 돈 한, 얼마나 있어요 지금? 돈 없어요. 10원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지금? 밥 먹고만 여기 있어요. 돈 없어요. 아내 메리 제인은 지난 99년 한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 김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듬해 바로 큰딸을 낳았습니다. 보고 싶지요. 알 수 없지요. 이게 다시 들어오면 남편도 자꾸만 해내니 나도 다시 들어오면 또 안 하던데 죽어버린데. 남편이 죽여버린다고요? 예. 다시 들어오면. 그러나 사실 메리 제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잘 해주는데 또 기분 나쁘면 또 욕 먹어요. 욕 하고 또 매일 가라고 매일 알고 니 때문에 망아먹어. 나 복 없대요. 니가 복 여자가 없대. 아, 복이 없다고? 없대요. 니가 너무 속상해서 니가 말 아니고 남편 말 자꾸 이렇게 참아라 말하지 마 이렇게 말 못하고 니가 얼굴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떤 면이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취재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성질이 못됐고. 그래갖고 내가 무슨 소리 하면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속에 불이 나요. 내가 뭔 소리 이거 해먹자 하면 어머 얘 그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기고 딴 것도 별 없어. 없어. 내가 부르면 대답이라도 하면 대답하는 법도 없고 생기.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해가 안 가서 네가 또 네가 너무 한국 말 못 했잖아요. 말 자꾸 어머니 자꾸 말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말 대답도 모르고 이해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야속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지금 맨날 가라고, 맨날 가라고. 필요 없대고 나 없으면 나중에 또 남편도 다시 결혼, 한국도 다시 결혼하라고 나 없으면 자꾸 계속 이야기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그러니까 필리핀 보내고 새로 또 이제 며느리 그래. 맞이하겠다고. 예, 예, 예. 이렇게 나 없으면 여자도 천지요. 고부 간의 갈등만큼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지만 의외로 남편 김 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도 못 살아? 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못 살지. 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못 산다는 거지. 노력해봐. 우리 어머니가 엎고 댕겨 진짜. 내가 빚을 갖다가 3천여 만원을 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3천여 만원을 갚아준 사람이라요. 예? 내 딴 놈에서 빌은 거 한 번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네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며느리를 데려올 때 들어간 경비 천여만 원을 대준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대준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빚 아청산하고 뭐 내려온 놈이 알거지가 됐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다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돈을 썼다 이기라.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썼다 이기라.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필리핀까지 가서 데려온 며느리인데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 해내니 시어머니는 그저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방 딴 사람들은 아픈 시어머니 시동상 병신 됐고도 아니는 아무것도 없어 가더라. 그래도 아 머리만만 서이라. 그래도 살아. 가는 좋게 있는 집에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왔대요. 그러고 말기를 알아듣는 건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만 내가 막 피가 바싹바싹 마릅니다. 모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부모는 혈연지간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자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얻으면 되니까. 어른들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리에 누운 큰딸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 경우는 동남아 여성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예,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청이 조사한 바로는 국제결혼 가정의 60%가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은 시부모를 편히 모실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국제결혼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큰 만큼 갈등도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시부모가 부담스럽기는 외국 여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김만진 PD, 우리 말에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그 표현상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예,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설령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말에 익숙하면 많은 부분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난 그 동남아 출신 여성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시집 온 지 6, 7년이 되도록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6살 민지는 아빠와 함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만나는 엄마입니다. 아저씨 한번 보자. 아저씨.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얼굴 까먹었어? 네. 엄마 얼굴 기억나? 네. 근데 엄마 안 보고 싶어?
공장에서 일을 마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엘린다 씨의 고향은 필리핀. 그녀는 6년 전 필리핀을 떠나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엘린다 씨는 만 2년 가까이 식구들과 떨어진 채 이 작은 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만난 엄마와 딸.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모녀 사이엔 정적만 흐릅니다. 엄마 엘린다 씨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 지금? 어떻게? 남편? 갔다 왔다 집에 남편, 엄마. 남편, 어머니. 엄마 보고 왔어요? 아니, 갔다 왔 남편 여기, 나중에 갔다 또 집에 시모네. 갔다 왔다 여기. 갔다 왔다 해요? 예. 남편하고 얘기할 때, 남편하고 얘기할 때 따갈로그로 해요? 아니. 그러면? 감기 걸렸어요? 감기? 언제부터? 지금. 지금부터? 갑자기? 엄마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엄마 말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아저씨는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엄마 말하는 거 많이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우리 간사분들 중에서 아무도... 문제는 다른 식구들과의 의사소통도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온 지 6년이 다 된 며느리가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앉으세요. 말이 원래 처음부터 잘 안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그리 되지만은 이게 벌써 6년이나 7년이나 안 돼요. 어? 6년, 7년이 되는데 우지 그렇게 말로 못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떤 데는 그 사람 참 버블도 데리고 사는데 내가 이걸 데리고 참 사람을 만들까 싶어서 이거는 이래하고 저거는 저래하고 몰라요 몰라요 이렇군데 웃자고 이러고 시집 오자마자 임신을 해 예쁜 소녀까지 안겨준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도무지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며느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억시든지 남자라나 남편이라나 시인이라나 뭐 그런 거 내 세상 처음 봤고 그런 게 내가 막 애물덩어리 애물덩어리 그래 막. 지난 99년 한 종교단체가 주관한 합동결혼식에서 민지 엄마 아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2억 대를 깁니다. 한 아지에 했거든요. 아지 이만상 있어요? 아 이거 확실해? 자기 기억이 확실히 이만상? 그런데 부부는 만나자마자 결혼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낮에 반 같으면은 뭐 참 내가 막 빠고 했습니다. 이만한 사마고도 달고 있었거든요. 달고 있었는데 내 사마고도 수술해 줬다고 수술해 주고 했는데 밤에 급하기는 급하지 한 보름 정도 있었으면 2박 3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간 사람도 전부 다 들어왔거든요. 한국으로 결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한 보름 정도 있었으면 마음은 얼마나 급합니까? 밤에 새벽 한 2시 돼서 이 엄마를 만났는데 그래 이 엄마 뭐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좀 이따 한 시간 넘게 있더만은 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게. 그런데 그 필리핀 며느리가 말을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차가 갔다가 이런 거로 몇만 원을 적어서 우리 아들이 오든질로 오자마자 적으러 한국말 비우고 굴러 비워놨고 사다 줘도 그때 막한 이틀인가 뒤다보고 나서 절대 안 뒤다봐 뒤다봐 안 돼보고 bakit daw hindi nga ako mas marunong maghanggul mal yun ang problem sa akin eh isa ako ay pabo bo pabo pa especially me is very my age is old. 그러나 사실 엘린다 씨에게는 말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일을 못하는 남편을 도와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을 찾아갔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kumulang trabaho, paano may iba? Lalo nang mahirap kung di magtrabaho. Tapos yung asawa din, walang trabaho. Yun din ang problema. Yun lang.게다가 필리핀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아 서구 문화권에 가까운 나라. 며느리의 행동은 시어머니가 보기에 흠집투성이었습니다. 술이고 맥주고 받아다 놓고 지 혼자 나와서 처먹고 밤이고 낮에 처먹고 그 짓을 하니 내가 우찌 속이 안 속고 그래 싸는 말이야. 어? 남편이 물고만 하나 시민 물고만 남편이 그렇게 물고만 고마워 대들 그 뭐 아 말로 안 들으면 뜯어 폐폐 되면 그니 자식 말하는 거 뭐로 뭐뭘 얼기 시기 뭐마 몰라요 고 니다 다라 니다 다라고 뭐 대내는데 뭐 우지 말 알아듣기요 그하다 썩어서 처음엔 그리자 뭘 보고 안돼 말로 안 들었어 좀 때리기는 결국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이들 부부를 지켜보던 한 목사가 엘린다 씨에게 따로 분가해 살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꼭 magsama kami. Mag-aaway yun ang ano ko. Marami na akong ano ng yungon. Hospital. Bugbog na na. At saka yung asawa ko, ano, asimone. Ayaw rin nila ako paakyatin sa bahay dahil lang yung nag-aaway. Ano, may mga biktima. Ganun. Mahirap na. 그런데 엘린다 씨가 인터뷰 도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몇 달 전 딸 민지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취재진을 통해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Hard. 엄마가 딸이 아픈 것도 몰랐다는 자책감에 그녀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에 걸렸어도 친구들과는 즐겁게 어울리는 민지. 그러나 엄마를 향한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그 아동 미술 보면 이렇게 아빠는 큰데 엄마는 작아요.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혹시 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엄마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엄마에 대해서는. 막 주말 지낸 얘기라든지 하면 엄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다 꺼내 뭐야? 그 인형도 있네. 인형 까봤는데. 가져와.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야. 민지가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사진첩이야? 네. 아, 엄마가 지금 가방 안에는 작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 이거 아빠네? 아빠? 네. 엄마 거는 여기 있어. 아,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이거 언제예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찍었어요. 바다에서 찍었어요? 네. 이거 언제? 2년 전 민진의 세 식구가 바다에 놀러 갔다가 공원에 들러 찍은 사진입니다. 또 가고 싶어요? 네. 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민지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인가 봅니다. 필리핀 여성이 시집와 살고 있다는 또 다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날 아침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나가버렸다. 나가버렸어요. 밖에서 자고 많이 자고 사흘 있다가 나오고 이틀 사흘 그리고 있다가 나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자고만다. 자기 옷은 여기니까 내가. 아내는 한 달 중에 통상 20일은 밖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아예 옷을 전부 챙겨서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고향 필리핀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으로 시집온 것이 지난 2000년. 유달리 우리말 배우는 게 더디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이거 언어가 안 통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나라들 어렵고 하다 보니까 물을 떠오라면
몇 번을 말해야 하고. 차츰 말문을 닫아가던 아내가 급기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시에서 웃더라요. 웃어요. 혼자 저 혼자 웃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혼자다가 이렇게 히히 웃고 예, 그런다고 예. 그 반찬은 순육을 내고 무 같은 거 쓴 거 순육을 내었고 주먹으로 막 때려치려고 나를. 아이 알살인 날 이제 내가 말을 몰라 생겨야.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 교회와 병원을 전전하며 숙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정신 이상으로까지 몰고 간 것일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사람은 그 비정상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방법. 집에 가면은 뭐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마음을 못 받아주니까 가는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필리핀 그 말릴라가 그 고향한테 반나 가고 싶다고 반나 그래요. 자고나면 반나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생각했던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 깨져버렸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당연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그 말할 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먼 고향 땅을 그리워한 그녀였지만 언제나 멀리 가지 못하고 집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바로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은 싸더라고요. 그걸 싸서 왜 싸냐 그랬더니 딸, 그러니까 지금 6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아미 보고 싶어. 그러잖아. 응? 날 뽀뽀하고 싶잖아. 엄마 필리핀 할까? 응? 아니.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들이 반가워서인지 아이는 유난히 취재진을 반겼습니다. 엄마가 겪었을 외로움의 짐을 아이가 되풀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김만진 PD, 그 아까 그 경우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이 심장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민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실력을 볼 때 아이가 어디가 얼만큼 아픈지 남편과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였고요. 남편의 경우에도 부인과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참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네. 네. 오상광 PD. 네. 이 지금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97년까지는 결혼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장 결혼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도록 98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5년 이상을 국내에 살았어도 국적을 취득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줄리는 현재 서울 이태원의 한 미국인 가정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 아침에 줄리를 본 집주인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왼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줄리를 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올해 초에 집을 뛰쳐나온 줄리가 그날 남편과 마주친 건 아들의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엄마야. 그래 이리 와. 엄마 산샘. 엄마 이리 와. 엄마 보고 싶어. 예 사랑해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친구. 그녀는 친구와 함께 아들이 있는 남편 집을 찾았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그런데 집에서 다시 나오려는 그녀를 남편이 못 가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My husband is home here. No, I came back tomorrow. Promise.
I should go now. And then my husband, and then see, like, and then he hold me here. And then I call my friend. And it's like that. My husband, he hold me, and then he hit me like that. Yeah, my face here. And then I don't know. I suddenly, I don't know. I fainted to the bed. Yeah. And then here is, I cannot open my eyes. Mani aku. I say like that. And then he hit me again here in my face. Because is very small and very thin. The husband carried and threw out in the sink. In the sink is here is, you know, it's bound from the sink. So she cannot stand up at all. She don't have strong enough to get up, to go out, to run away. 3주가 지났지만 줄리의 몸에는 그날 남편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줄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상처입니다. My husband, yeah, my son, he saw me, then, 엄마, 엄마, I said like that, 엄마, 엄마, and then he cried and cried, he cried a lot, and then my mother-in-law said, you take the son, son in outside, you bring in outside, say, because my son, he saw everything when my husband hit me, you know, and then my son told me that, 엄마, 많이 아파, say like that. 남편의 폭행은 줄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인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He sit on the toilet bowl and then he's smoking. Yeah. So he don't want me to take a bath. Yeah. So I take out all my clothes. All my clothes I take out already. I'm just only towel. Yeah. I'm using only the towel. And then after that, 어떻게? I said, I want to urine. And then my husband said, no, you cannot urine here. You urine in the floor. Said like that. I said like that. And then, 괜찮아, 괜찮아. I said like that. I go to my boss' house. And then he come out suddenly. No, you don't go to work. Said like that to me. And then he spit. His saliva, he spit to me on my face, you know. And then he falling my hair. 남편은 결국 지난해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줄리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국적 취득은 고사하고 남편과 시부모가 체류 비자 연장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y parents in law, they don't want to extend my visa. 괜찮아, 비자 없어 괜찮아, 같이 살아 괜찮아, I say like that to me. Yeah, no, 어머니, 안 돼요, I said. You should extend your visa, you promised me. You promised to me that after I finish the visa, you extend my visa. And then now, you lie again. You always say I'm liar. I said like that. Then now you lie to me. I said to my parents-in-law.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를 간이 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간이 귀화 신청을 할 때 남편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국적 신청 접수조차 힘이 듭니다. 체류 비자를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남편의 동행을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위장 결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외국인인 여성이 배우자인데 지리도 잘 모를 텐데 당연히 남편이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여성 혼자서밖에 안 왔다고 한다면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갔다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앞서 소개했던 메리 제인 역시 결혼 생활 5년간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나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기타 조금 기다렸대요. 조금 기다려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 돈 많이 들었고 이렇게 돈 남편과 돈 없잖아요. 돈 없잖아. 조금 이게 10년만 기다려요. 이렇게 10년을 기다리라고? 예.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뭘 믿고 만들어줍니까 국적을? 뭘 믿고 한국으로 만들어줘요? 한국으로 만들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애 딱 대놓고 그만 딱 나가서 지 혼자 가서 일을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일을 해서 그만 한 며칠 해갖고 그만 필리핀으로 날라뜨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날란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나한테 예속을 시켜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내가 이렇게 네 생사여탈 거를 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준다 하는 그거 갖고 이제 하나의 무기로 삼는 그런 경우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내가 국적 신청을 해서 국적이 나올 경우 이 여자가 도망갈 것이다 하는 그런 노파심. 줄리는 일요일만 빼고 매일 파출부 일을 나갑니다. 붙잡히면 언제든 본국으로 추방될지 모를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그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순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ven I cannot take my son. I said, can I visit my son? Or if my parents-in-law they die already, can I take my son? I want to prove that to the lawyer. Yeah, because 주머니 아버님이 very old already. And then who's going to take care of my son? Yeah. Because my husband said, 애인 타고 싶다. Then he said, who going to take care of me? And then he said, me. He said, okay, you take care of me. 나는 많이 보고 싶어. But I promise, if your parents die already, I'm going to take care of me. Yeah. And I don't want to live here in Korea. Because for the sake of our son, I said, 사랑해요. 예, 실제로 그 국적 취득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실제로 국제 결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해의 경우엔 모두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대략 반 정도밖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이를 낳은 경우엔 체류 심사나 친원 조회를 생략시켜 주는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김만진 PD, 이 본격적인 국제결혼 역사가 지금 한 10년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학교에 들어간 2세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지난해 전남도청에서 통계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92%가 그 12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남아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 포함해서 많은 국제결혼 자녀 2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전교생 167명 가운데 15명은 외국인 엄마와 사는 아이들입니다. 전교생의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2학년인 이 반만 해도 한 반에 4명이나 됩니다. 일본인 엄마가 3명, 필리핀 엄마가 1명. 바로 은진이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자라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은진이는 입학 당시에는 또래들에 비해 몸이 약해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토끼 아주머니는? 겁이 많아요. 워낙 겁이 많으세요. 뭐 적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야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도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받아쓰기 잘하잖아요. 그러나 은진이 엄마 로리타 씨는 은진이와 한 살 아래 동생 대성이를 키우며 근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국민학교는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들은 혹시 헌혈하라고 이렇게 거실까봐 거의 걱정이 돼요 지금. 얼굴 표 많이 안 나잖아요. 아니 표가 안 나더라도 이제 얘들 제 거실하고 이제 제 학교 기록부에다 막 이름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름 주로 많이 쓰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면 이름이 외국 이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으로 저 노르타 해보면 될 건데 노르타 와도 아차네 해보면은 그것이 발음이 기니까 외국 이름 아니에요 참 뭐. 아 진짜 미안해요. 아니 혹시 그런 걱정 하셨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언제나 발목을 잡습니다. 사고로 얼마 전부터 일 못하고 있는 아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엄마 로리타 씨는 한 달 전부터 하우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형이 되고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앞으로 만약에 어떻게 학교, 만약에 고등학교 끝나면 어떻게 대학교 어떻게 보내요? 돈 없어요. 그렇게 많이 큰 문제, 그렇게 많이 걱정.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 진짜로. 가진 것만 있으면 뭐 그런 걱정은 없어. 뭐 농사라도 많고 그럼 농사라도 내 이제 사실 많이 싣고 하면 된디. 농사도 그렇게 없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요.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보면은 그 직업이 일정치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 여기서 난 자녀들이 다시 또 빈곤을 이어간다는 그런 그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착잡하죠. 네. 좋아요. 네. 여섯 주먹 주어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일도 엄마에겐 큰 부담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 끄덕끄덕.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영어는 엄마가 더 잘해? 네. 그럼 한국말은? 잘 네. 못해요. 한국말은 은진이가 잘해, 엄마가 잘해? 저요. 정말? 네. 뭐 이게 은진이 은진이하고 무엇보다 엄마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학교에서 보내오는 통지문들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통지문에는 특히나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시야 이거만 저기 일시만 장소 그거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엄마의 말은 아이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엄마 델리아 씨가 영미와 진영이에게 사용하는 우리말은 언뜻 듣기에도 발음이 부정확한 짧은 말입니다. 전문가는 한창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잘못된 언어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언어적인 발달에 있어서 민감기는 주로 이제 영유아기 한 두 살에서 네 살 굉장히 이제 발달적으로 초기인데 뭐 이런 과정에서의 어머님들의 그 언어적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이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온전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를 가서 뭐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뭐 교사로부터 뭐 정확한 한국말에 대한 이제 충분한 자극을 받고 많은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받은 그 불이익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델리아 씨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 98년.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한국말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도 이유였습니다. 이 책은 뭐예요? 해외여행 실용 영어회화. 이거 보니까 남편은 영어회화 책까지도 교재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간단한 기초 영어회화 배우는 책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는 부탁해 하는 말. 아 시간 없어 하는 말은 없어. 시간 없어. 못해 몰라요. 그랬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난 공부해도 그래. 빨리 가지. 이모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보다 말을 잘하는 시기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니까 쪼박쪼박 따라다니는데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못 해버린다고 엄마는 필요 엄마 그냥 됐어 어 그건 그거야 뭐 이러 어, 알았어 됐어 그 속에서 엄마가 더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장흥에 자리한 공공도서관.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이곳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장흥에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마을 어르신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것. 장흥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줄잡아 80여 명. 그중 절반 정도가 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몇 킬로 나와요? 87킬로입니다. 아, 지금 조금 변해요. 처음엔 그냥 혼자 배웠어요. 혼자서? 그리고 여기서 한국 학당 1년 배웠었어요. 작년부터는 장흥군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자체에서도 이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국민이 되고 현재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고국을 떠나 한국 땅을 찾아온 이주 여성들. 비록 피부색은 달라도 이제 그들 또한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아,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여기 우리 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예, 이 언어 소통의 문제는 뭐 동남아 엄마들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 전체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거 2만 5천 쌍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1년부터 작년 2004년까지 국제결혼을 한 숫자는 약 6만 5천여 쌍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예,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 지금은 10만 명이지만 앞으로 20만 명이 되고 또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외면 속에서 성장하도록 방치한다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치유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